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UAFX의 신작 라이온 68 슈퍼리드 앰프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출시가 됐고요. 그죠. 두 번째, 일단은 원래 은총씨가 내일 남미를 가시게 되고 촬영을, 이 누적분을 다 촬영을 끝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일본 투어를 다녀오시고, 네, 오늘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신 상태에서 내일 또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싸야 되는데, 네, 이 라이언 68 슈퍼리드 앰프가, 네, 데모가 들어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네. 끌려와서 지금 8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촬영을 또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몸도 마음도 피곤하신 상태에서, 네, 물론 장비는 굉장히 제가 사랑해 마지 않는 장비. 아, 그럼요. 뭐 장비 때문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어, 물론, 네, 사장님과 통화할 때, 네, 아, 그날 어쩌고저쩌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아, 그럼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드림유고랑, 네, 이 나머지 루비, 그리고 네, 우드로우. 우드로우가 나왔을 때 이미 예견했었고, 당연히, 네, 나올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JCM 계열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왠지 맞죠,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일단은 플렉시 계열이,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렉시 계열이랑 이제 JCM 계열은 너무 소리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JTM 계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소리와 우리가 이제 뭐 800, 900, 뭐 아니면 뭐 주빌리, 아니면 혹은 2000까지도 그나마 결이 비슷하지만 플렉시 사운드는 훨씬 더 빈티지하고 그리고 중점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고 앰프가 우는 소리.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사운드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빈티지 계열 사운드를 오히려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또 좋아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뭐 마샬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셨다가, 네, 왜 소리가 이렇게 밝지 않나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플렉시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쏘아 올렸으니까 앞으로 나오죠.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전설적인 앰프 사운드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UAFX를 통해서 복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라이온 68 슈퍼리드 앰프는 지미 핸드릭스, 바넬런, 레드제플린, AC/DC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선택을 받은 클래식 브리티시 앰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듀얼 엔진 프로세싱과 세계 최고 수준의 UAD 모델링을 기반으로 제작된 라이언 68은 화려한 클린톤, 공격적인 브레이크업, 화끈한 로어를 포함하는 세 가지 100W 플렉시 앰프의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무대 위에서 앰프에 연결하고 믹서에 다이렉트로 연결하거나 DAW를 통해 트랙을 녹음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마이킹된 세 가지 골든 유닛 100W 플렉시 앰프 헤드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관을 보시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따로 이제 외관을 훑어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슈퍼리드, 헤드의 종소리 같은 클리톤, 공격적인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슈퍼베이스, 플렉시 슈퍼베이스 에뮬레이션 사운드입니다. 브라운, 바넬런 한로디드 슈퍼리드 사운드를 복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스피커 캐비닛 에뮬이 있는데 GB25 60년대 후반 마샬 빈티지 셀레스천 25W 그린백, GB30 마샬 100W 캐비닛 셀레스천 30W 그린백, JBGB 2 셀레스천 25W 그린백 2 JBL D120FS 그리고 7×22 12인치 한방이 박혀있는 캐비닛은 일렉트로 보이스의 EVM12, 12인치 두방이 박혀있는 거는 투락 익스텐션 캐비닛 셀레스천 G12M65 그린백, 그리고 12인치 네방이 박혀있는 스택형은 마샬 1960TB 캐비닛 셀레스천 빈티지 30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은총씨가 다녀오신 후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이 옥스 스톰프라든지 다른 그죠. 곳에 물려서 추가 촬영을 한다든지 레코딩 타임즈에서 또 만나볼 기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을 겁니다. 오늘 빠르게 사운드를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그 잘 표현돼 있고 뭐, 뭐 의심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드림 65가 쏘아 올린 이 페달형 앰프 시뮬 그리고 캐비넷까지 모두 접목된 이 전쟁이 지금 꽤 길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 회사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뭐도 돼 뭐도 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AFX에서 만드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뭔가 좀 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살을 붙인다거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UA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근본 그 자체 가장 기본이 됐던 그 옛날 빈티지 소리를 가장 최고로 근접하게 접근해서 시리즈물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근래에 와서 이제 뭐 2000년대라든가 뭐 90년대 후반까지도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앰프들보다는 좀 더 정말 옛날 진짜 초창기에 개발됐던 그쪽에 좀 힘을 많이 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그때 그런 감성들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KBS 시뮬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배음을 좀 네?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그 줄과 줄이 이제 탄현돼서 움직일 때 나는 이 배음 그 그리고 막 서로 막 부딪히려고 막 난리치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현장에서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앰프 브레이크업 사운드가 네. 정말 제대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 상태에서 네,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또 앰프 시뮬을 바꿔볼게요. 좋습니다. 케빈의 시뮬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여기서 알트 펑션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부스트를 좀 높이고요. 네, 룸 사이즈도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이 항상 UAFX의 페달들을 만날 때마다 뭐 단순히 이제 페달뿐만 아니라 이 옥스타박스라든지 모든 이런 하드웨어를 네. 만날 때 감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운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고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제공되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했을 때 더 방대한 양의 사운드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그냥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노브와 토글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편하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딩을 할 때는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 연주자 은총 씨 같은 프로페셔널 세션들은 스테이지, 스튜디오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뮤지션들은 아무래도 스테이지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신경을 좀 더 쓴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녹음을 할 때는 앱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녹음할 수도 있고 무대 위에서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노브들만 사용을 해서 완벽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네? 한번 가보죠. 이 정말 강력한 네? 이 사운드를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해보죠. 볼륨 2도 줘버리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룸을 좀 줄여볼까요? 잠시만요. 조금 더 줄일게요. 그래서 지금 네? 브라운으로 돼 있죠. 네. 리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 이게 지금 얘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드림 65 우리가 이제 옥스 탑 박스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헤드 노름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앰프 헤드를 극한까지 써보는. 네. 그래서 와 정말 앰프 헤드가 있다면 옥스가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고. 근데 드림 65가 나왔을 때는 좀 다른 길이었어요. 너네들이 쓰고 싶은 앰프를 또 줄여줄게. 근데 이제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종류가 많지 않았던 그쵸. 거죠. 그리고 종류가 많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에서 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캠퍼라든가 쿼드 콜텍스 이 멀티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앰프 시뮬이 좀 많았는데 UAD에서 완전 극빈티지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그 완전 진짜 아이콘, 시작점 레전드 레전드 앰프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완전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고 이제 플렉시까지 왔는데 지금도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쩌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앰프스러워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었지 이게 들었을 때 뭐 다른 브랜드 쪽에서 나오는 복각한 거랑 별다를 걸 잘 못 느끼겠는데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잘 표현해냈고 이거는 뭐 글쎄요 기타리스트인데 이 복각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평소에 이제 다른 장비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헤드룸 그리고 진짜로 앰프에서만 느껴지는 그 질감과 크랭크업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멋진 악기다. 그리고 그것은 UAFX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68 슈퍼 리드 앰프 라이언에 대한 한주평 해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또 나왔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이 시리즈를 지금 UAD에서 얼마만큼 더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바라컨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이 되는 맞아요. 몇몇 개가 있거든요. 남았죠. 네. 그쪽을 너무 엄한대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 너무 막 극단적인 빈티지 앰프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이 기타를 치면서 어떤 특정 앰프의 팬인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저희가 아까도 뭐 말했지만은 뭐 JCM 계열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타를 치면서 어떤 앰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앰프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그런 앰프들이 UAD에서 좀 그것까지도 제작을 해주시면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 지금 라이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기다렸던 모델이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아마 이거 방송 보시고도 이미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알아서 아, 나 저거 빨리 사야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뻔하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이 왕 라이온 제가 느끼는 이 UAFX의 앰프 시뮬 페달들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만들어내지만 진짜 진하고 진짜 리얼하고 진짜 진국 같은 느낌이 나는 페달은 너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페달은 UAFX가 아닌가. 물론 다른 장점들이 많은 페달들이 굉장히 많죠.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다든지 훨씬 현대적인 옵션을 달고 나와서 사용자들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진짜 진국 같은 사운드가 나는 이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제대로 재현한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5, 10점.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UAFX의 이 행보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저희도 늘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